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6월 5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프리즘 라이브에서 카메라 두 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그 프리즘 라이브의 카메라는 노트북 그 상단에 붙어 있죠. 카메라가. 그걸로 쓰셔도 되고 외부 카메라를 또 연결해서 쓰셔도 됩니다. 데스크탑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카메라는 이제 그 메인 카메라로 보고 1번 카메라라고 칭하겠습니다. 1번 카메라는 이제 본인을 비추고 그다음에 또 본인이 쓰고 있는 핸드폰으로 연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모니터 화면에 카메라가 두 대로 비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필요하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요리를 한다 그러면은 요리하는 모습은 전체적으로 저처럼 이렇게 비추고 밑에 작은 화면으로 또는 뭐 전환할 수 있죠. 요리하는 그 예를 들어서 떡볶이를 한다 그러면 떡볶이 화면을 크게 그 핸드폰 자기 핸드폰으로 또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카메라 1번은 전체적인 모습을 비추고 2번 카메라는 접사 촬영이라든가 자세하게 설명할 때 필요한 기능이겠죠. 자,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그 본인 카메라가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핸드폰에도 프리즘 라이브가 깔려 있어야 돼요. 깔려 있고 프리즘 라이브를 활성화시켜야 돼요. 예, 핸드폰에 있는 프리즘 라이브를 눌러서 일단 킵니다. 켜서 그 옆에 보면은 커넥트라는 게 있어요. 그걸 눌러가지고, 자, 그러면은 이제 그걸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이거를 하려면은요, 소스 목록을 눌러서 모니터 전체 캡처를 눌러야 됩니다. 모니터 전체 캡처를 누르면은 이제 화면이 이렇게 바뀝니다. 바뀌면은 여기서 또 모니터 전체 캡처를 눌러서 오른쪽 중간에 보면은요, 프리즘 카메라, 모바일, 텍스트, 템플릿 뭐 쭉 나오죠. 이런 것 중에서 요 위에 두 번째 프리즘 모바일이라는 걸 선택을 합니다. 모바일 선택해서 확인을 누르면은요, 새로 만들기가 나와요. 여기서 이제 다시 확인을 누릅니다. 확인을 누르면 여기 QR코드가 이렇게 나오죠. 그럼 자기 핸드폰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프리즘 라이브 아이콘을 눌러서 그걸 키면은 가운데 라이브 뭐 이런 게 나오는데 하단 왼쪽에 보면 커넥트라는 영어 문구가 나와요. 그럼 이제 그거를 눌러서 여기에 보면은 프리즘 라이브 화면이 있죠. 모니터에 있는 QR코드에다가 갖다 대면은 화면이 이제 활성화되는 거예요. 활성화되면은 이렇게 화면으로 비치고요. 그럼 벌써 카메라가 이게 두 대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 좀 이렇게 해놓고 다시 모니터 전체 캡처를 맨 밑으로 이제 내립니다. 내리고 모바일 카메라를 이렇게 떠 있죠.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두 개가 움직이는 거예요. 두 개가 있죠.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약간 뭐 두 개가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두 개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죠? 약간 뭐 쓰고 있는 사운드 카드를 한번 해놓으면은 저는 이거를 사운드 카드 제가 쓰고 있는 사운드 카드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운드 카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사운드 카드 1번 카메라는 여기 사운드 카드라는 건데 본인이 쓰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핸드폰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연동이라는 거는 뭐 요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1번 카메라는 내 모습을 비치고 화면을 메인 본인이 쓰고 있는
핸드폰을 뭐 연동을 해서 연동이라는 거는 알고 뭐 나면 요 같이 이렇게 쉽지만 왔다 갔다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안에 그리고 핸드폰에 있는 핸드폰에 볼륨 있는 있잖아요. 화면을 볼륨을 메인으로 완전히 줄여놔야 돼. 집어넣는다. 아니면 이렇게 이중으로 이게 뭐 목소리가 이중으로 들어가요. 왜 알고 그러냐면 나면 쉽지만 하기가 상당히 컴퓨터에 있는 어려워요. 그리고 마이크와 핸드폰에 있는 핸드폰에 있는 볼륨 있잖아요. 마이크 그 기능이 볼륨을 같이 완전히 줄여놔야 됩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아니면 이렇게 이중으로 약간 목소리가 똑같이 이중으로 들리는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그리고 컴퓨터에 있는 또 메인 그 카메라에 마이크와 있는 핸드폰에 있는 영상보다 핸드폰에 마이크 있는 영상이 기능이 약간 같이 딜레이가 됩니다. 들어가기 그건 어쩔 때문에 수가 없어요. 약간 그래서 오늘은 에코같이 들린 프리즘 그런 라이브에서 현상이 벌어지죠. 카메라 두 대로 그리고 또 메인 촬영을 할그수 있는 카메라에 기능보다 있는 궁금하시면은 그 댓글을 영상보다 남겨주시고요. 이 핸드폰에 다음에 있는 또 어떤 영상이 약간 영상으로 딜레이가 됩니다. 그건 어쩔 수가 고맙습니다. 없어요.